어제 두 분이 만난 걸까요? 어제 그 단둘이 만나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두 분이 만난 거는 대선 이후 처음입니까? 단둘이 만난 거는? 단둘이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. 어제 예. 배석자 없이 저녁 회동을 했는데요.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 어제 오후 10시쯤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었습니다. 오늘 저녁에 단독 회동을 했다. 네, 배석자는 없었다. 예, 전역을 했다. 이 정도 간단하게 보냈습니다. 대체 무슨 말씀들을 나눴을까요, 두 분이? 네, 배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,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립현충원에서 아침에 천안함 그 4주기 침폭사고 공식 추도식에 앞서서 기자들 만나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재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공천 문제를 번복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더라. 그러니까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이 문제를 그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봐야 모아봐야 된다. 된다. 예,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 벌써 한번 크게 충돌했다. 이런 관측이 나왔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돌이 아니다. 네,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두 분은 어쨌든 지난번 대선 출마를 한분 하셨고 한 분은 포기를 하셨지만 2017년 대선을 놓고는 이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갈등 구조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,